얇은 16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16 이렇게 가늘 명호한테 장갑 있잖아. 위에 그 자그마한 거 있다며, 사이즈. 자그마한 거? 어, 뭐 S, 스몰인지 미디엄인지 그것 좀 다음 타자 내려올 때 좀 갖고 오라고 말해줘. 이건 멜신데. 이거는 라지야. 엄청 커, 이거. 이거 물집 생겼나니까, 자꾸. 허물벗겨도 손에서. 니트릴 장갑 끼고, 니트릴. 저 양이 없어, 지금. 몇 개 없어가지고 아껴 쓰려고. 이거 아파, 장갑이. 골 달아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서오세요. 우리 골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 달아서 가시죠. 자, 이걸로 만들어요. 이거 보세요. 가까이 와, 가까이. 그냥. 자, 이게 주 재료인 꿀이에요, 꿀. 가루는 옥수수 전분 가루예요. 꿀이랑 전분으로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꿀을 3일 동안 감아서 데끓여놔다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켜서 굉장히 단단한 꿀이죠. 딱딱한 꿀을 먹기 좋게 구멍을 한번 뚫어요, 가운데. 반대편도 뻥 뚫면 단단했던 꿀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되죠. 이 꿀을 손으로만 이용을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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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고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머리카락보다 얇고도 가느다란 16,000 384가닥의 실로 만들 겁니다. 이임금님들 만드셨다는 이임금님 과자 꿀타래 과자를 만들어 봅시다. 기다랗게 한 가닥이 되죠. 한 가닥이 두 가닥 네 가닥 8가닥 2배씩 늘어나요. 자, 16, 32, 64, 128, 256, 500에 12가닥이 1024가닥, 2000에 48가닥, 4000에 96가닥, 8000에 192가닥의 마지막 16384가닥이 하나, 둘, 서희 하면은 엘사 머리카락이 나왔네. 우와, 신기하다. 신기반기하지? 네. 2탄도 보여줄게, 아저씨가. 여기보세요. 르르르르르르 마라. 이임금님 과자, 꿀타래 과자가 완성이 되는 거야. 맛있겠지? 골라봐, 아이스 꿀타래 줄게. 시원한 거. 어떤 맛으로 드릴까? 시원한. 땅콩 하나, 아몬드 하나? 땅콩이야? 5,000원입니다. 거실로 가세요. 땅콩 시원하니까 바로 드시고요. 남으면 또 올려주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놀러 와라. 고마워요. 일단 가까이 와서 올라오세요. 시원한 거 드립니다. 처음 드세요? 처음 드시면 아몬드하고 초코 괜찮습니다. 견과류도 곱게 갈아놔서요. 드시기 편합니다. 집에 가져가셔도 되고 바로 드셔도 되고. 어, 그거 아무도 안 받고 보내드릴까요? 5,000원입니다. 뽑기로 뽑았어요? 네. 뽑기로? 카드. 자, 그러죠. 야, 명호야, 장갑 까먹지 말고. 커피랑 차랑 드시면 좋고요. 남은 건 얼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게 이제 숙성을 시킨 이제 꿀덩어리고 하얀 가루가 옥수수 전분 가루예요. 자, 이제 옛날에 전통 꿀털에 이제 전통 다과를 만드는 건데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좀 단단합니다. 요 상태에서 자 바로 드실 수가 없어서 먼저 구멍을 뻥 뚫고요. 뒤에도 한 번 더 뻥 뚫어준 다음에 우리 이제 손으로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우리 이제 실처럼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얇은 16,000 가닥의 꿀실을 만듭니다. 자, 쭉 늘리다 보니까요, 우리 이제 단단했던 꿀덩어리가 이렇게 한 가닥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두 가닥에 또 더해주면 네 가닥. 자, 여덟 가닥이 되고요. 16, 이렇게 32, 64, 128, 256, 512가닥에. 자, 중간 굵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024가닥이 이렇게 실처럼 나오고요. 자, 근데 이것도 아직 살짝 두꺼워가지고 조금 더 가늘고 얇게 보여드릴게요. 2048, 4096, 8000에 192가닥이 마지막이에요. 16000, 384가닥이 실로 하나, 둘, 셋, 점, 이렇게 가늘고 얇은 16000 가닥이 이렇게 더 잘 보여드려요. 이렇게 나와요. 꿀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실만 드시면 달거든요. 또 2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까지 한번 보지. 아몬드는 5000원씩이고 초콜릿 만든 상태에서 녹차 맛은 7000원씩이에요. 꿀실을 나눠서 요거 이렇게 짜라란 이렇게 실처럼 나오잖아요. 자, 잘라가지고요. 안에다가는 우리 이제 견과류예요. 설탕이 안 들어가고 뭐 땅콩, 아몬드, 검은깨 견과류만 넣고 돌돌돌 말아서 그냥 요리 필요 없이 한 입에 쇽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뭐 줄까? 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맛 하나 주세요. 카드를 줄까요? 네. 5,000원이에요. 돌돌돌돌 말아서 네. 쇽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잘 먹는 이게 이제 꿀이랑 견과류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아요. 맛이 거소하죠? 먹어봤니? 아니요. 하나 먹고 가야지. 네. 기다려봐. 무슨 맛 했어 우리 친구들? 아몬드 했어? 너네 그럼 아몬드 했으니까 삼촌이 아몬드 줄게. 괜찮아? 네. 그래, 만드는 게 아몬드라서. 이거 그냥 먹는 것보다 시원한 게 맛있으니까요. 저거 우리 친구들이 산 거 먹어봐. 알겠지? 네. 야, 받아가야 이거 받아가야지 돼. 이거. 그게 5,000원이 아니야. 남으면 냉동실 얼려 먹어. 꿀다래 드시러 오세요. 어서 오세요. 꿀다래입니다. 하나 드셔보시면. 꿀다래입니다. 꿀로 만드는데. 죽겠네. 이거 먹으러 하나 먹으러 갔어? 네. 나 이게 나 이걸로 만들어요. 이게 뭘까요? 엿이요. 땡, 꿀이에요. 꿀. 가루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아저씨가 꿀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꿀을 3일 동안 큰 가마솥에 벌벌 끓여놨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숙성을 시켰어요. 부쳐서 꿀이 돌멩이 이렇게 딱딱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딱딱한 꿀을 나무독으로 가운데 구멍을 뻥, 반대편도 한 번 더 힘을 줘서 뻥 뚫면 단단했던 꿀이 도넛 모양이 되죠. 이 꿀을 옥수수 전분을 잘 묻혀가면서 들러붙지 않게 손으로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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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고 가늘고 가늘기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머리카락보다도 얇고도 가느다란 16384가닥의 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들 만드셨던 궁중다과 임금님 과자를 만들어 봅시다. 쭉쭉쭉 늘리다 보니까 기다랗게 한 가닥이죠. 한 가닥 겹치면 두 가닥, 네 가닥, 여덟 가닥, 두 배씩 늘어나요. 16,
32, 64, 128, 256, 500에 12가닥이 1024가닥, 2000에 48가닥, 4000에 96가닥, 8000에 192가닥의 마지막이죠. 16000, 384가닥이 하나 둘셋 하면 할머니 머리카락이 샤라라라라. 한번 만들었죠? 이타, 일로 오세요. 꿀사대 먹으러 와요. 나 재밌어. 엄마 어서 오세요. 꿀 잘해서 가세요. 입니다. 드시러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선생님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드릴까요? 꿀 잔에 드시러 오십시오. 시원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럼요. 시원한 거 다 있죠. 아까 제가 드린 게 아몬드였거든요. 아몬드가 근데 제일 무난해요. 어서오세요. 꿀타입니다. 하나 먹고 가세요. 맛있어요. 우리 커플. 고소하죠. 꿀타를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꿀타리 안에 드셔보세요. 꿀 잘해 먹으러 와요. 자, 우리 고소한데요. 하나 먹으러 와요.